다음 시청자분은 또 유튜브에서 올려주신 분이신데요. 안녕하세요. NC소프트 44만 9,600원에 비중 10%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NC소프트를 45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게임주 부진했죠. 오늘 좀 기술적인 반등도 일부 종목에 보였었는데 NC소프트는 1.6% 상승한 28만 5,500원에 마감됐습니다. 전략 주시죠. NC소프트를 보면 제가 한때 정말로 사랑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까 되게 약간 가슴이 좀 약간 뭉클합니다. 이게 결국은 이게 게임 섹터들도 플레이어들이 떠나면 이 아무리 좋은 게임을 만들고 하더라도 그한 번, 두 번의 실망감을 겪은 플레이어들은 웬만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아무리 뭐 린저씨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대부분의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과금 모델이 너무 세요. 이게 흔히들 은어로 얘기하는 뭐 유저들 중에 좀 맵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어느 정도 좀 게임을 플레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리니지 M이나 리니지 W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부분이 과금 유저들이 좀 하드하게 하시는 분들은 최소 천 단위가 넘어가고 뭐 5천에서 1억은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의 유저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래서 유저들이 다 떠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게임 섹터들 같은 경우는 게임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유저 풀이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DAU가 꺾이면 대부분의 그 알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DAU가 꺾이게 되면은 회사 이익이 나지가 않거든요. 결국은 과금 유저들만 남아 있다 하더라도 결국 DAU가 신규로 발생이 되지 않으면은 이 유저들을 락인할 수 있는 요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주가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게 된 요인이 5월 달부터 주가가 빠졌는데, 제 기억에서는 이 하락했었던 주 요인이, 리니지 TL CBT 2차였을 거예요. 2차 발표되고 나서부터 주가가 다시, 이렇게 줄줄줄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기존의 과금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리니지 W랑 리니지 TL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는 어떤 시장의 전망치가 나왔고 기대치가 별로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택진 뭐 대표 이사라던가 뭐 이런 사람들의 작년치 연봉이 한 100억이 넘어가는 상황까지 발생이 됐었던 부분들도 많은 주주들의 어떤 욕을 먹었었던 한 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밸류에이션은 지금 쌉니다. 싸고, 근데 이싼 요인이 계속적으로 저평가 요인으로 갈 건지, 아니면 주가가 턴어라운드를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런지는 결국은 NC소프트가 새로운 게임을 어떤 식으로 출시할 건지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리니지 M도 마찬가지고, 블레이드 앤 소울도 마찬가지였고, 뭐, 리니지 W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얼마 가지 않아요, 이제는. 이런 어떤, 유저들을 다 갉아먹으면서, 솎아내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은 더 이상은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저들을 굉장히 바보처럼 굴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그냥 보유 의견 드리고요. 이미 여기서 주가 반토막 내는 상태인데, 적어도 리니지 TL 나오는 것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손절 라인은 의미 없을 것 같아서 제시 안 해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매수 가격대에 있는 45만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리니지 등 이런 과금 압력이 강한 게임이 외면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NC소프트 추가 매수 가능한지도 질문 주셨는데 따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목표 주가는 45만 원 매수가로 설정하면서 보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일일 활성 이용자 수의 추세 약화, 또 높지 않은 밸류에이션, 그 가운데 앞으로의 추세는 향후에 신작 게임이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니지 TL 출시를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